당초 계획했었던 시간이 그 3시 40분부터 토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발제가 조금 연기가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그 3시 50분이고요. 한 5시 10분까지 약 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최재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세테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20년이 됐다고 했는데 잘 따져보니까 사실 제가 1995년인가요? 지금 고속터미널인 센트럴 시티 개발할 당시에 CCTV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20년 됐는데 딱 20년 됐다 그러시니까 그런 생각이 났었고 또 부천경찰서랑 같이 한번 또 이 CCTV 위치에 대해서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명적인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먼저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강 교수님은 한국 세테드 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세테드 인증원의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산업경제범죄연구실 실장님이신 신의기 실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부연구위원이신 조영진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발표해 주신 분들은 이미 다 소개가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지금 시간을 1시간 이제 15분 정도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우리나라 세테드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토론자 세 분이 계시니까 이 세 분이 돌아가게 순서대로 좀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혹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또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모두 발언과 질문이 끝나면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보충 설명이 됐건 어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세트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역시 플로어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처음 순서로 우리 강부성 교수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을 이제 전공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주거 쪽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아파트에 있던 생활하고 다른 주거에서 단독이든 주상복합이든 이런 것에 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
이런 걸 연구하던 도중에 그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분당 쪽에 그 주상복합 이렇게 이사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게 그 범지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또 주거 환경에서의 범죄 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인식을 했고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 한국 세트다케 창립을 한 데 일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나 뭐 학교 등등의 그 세트도 인증을 그 세트다케 학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 그 세트다케 시범사업 이렇게 MP 역할을 조금씩 했었고 주로 이제 그 단독주택지, 그쪽 노후댄디죠, 뭐 뉴타운 해제 지역 또는 뭐 안누이 뮤직 지역이 주로 그 시범사업 대상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주로 어떻게 기존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상당히 숙제였는데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방안 같은 거를 많이 제시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건축에서 이렇게 도시 쪽으로 또 행정이나 법제도 쪽까지 세트에 대해서 제도화가 되고 정착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신상영 연구 의원님께서 범죄 취약 지구 특성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 환경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면에서 그 뭔가 세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뭔가 이제 서울시에서 그 이런 사업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큰 뒷받침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저는 그 제가 다녀본 바로는 정말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노후 주거지에서의 불법 주차, 그래서 가로환경도 안 좋고 안전 어린이 안전 그런 것도 심하고 숨을 공간 많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로 싸움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좀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김걸 교수님께서 그 이렇게 쭉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한 어떤 범죄 발생 지구에 대한 공개라든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궁금한 게 지금 CCTV가 민원에 의해서 주거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범죄 다발 지역으로 옮겨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정 부분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하면 그래도 더 보호해줘야 될 지역이 주거지역 아닐까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또 뭔가 범죄 다발지역에 그 CCTV 설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술 먹고 싸운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효과가 이렇게 그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그 범죄 다발 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 위험을 감안하고 그것이 CCTV를 설치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다 이런 걸 한번 그 검토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그 손동필 연구위원님께서 그 아우리에서 하신 것을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다른 나라 한 20년 이상 한 거를 2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트드가 적용되어 있고 법적인 뒷받침 연구를 하는 그걸 많이 하셨고
정말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세트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지자체장이 내가 선거에 재선할 때 꼭 필요한 거다라고 인식하게끔 하는 게 그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서장,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 수뇌부가 자기의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세트드 학교 운영할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썼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 법이나 제도 이런 거 세팅할 때 좀 이렇게 반영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 손동필 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 교수님 아주 작심하고 질문을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자 굉장히 또 우리가 그 대답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질문 세 가지를 각 발표자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 질문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발표자들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면 좀 더 보충 설명을 덧붙여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신의기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건축, 뭐, 이런 쪽을 많이 전공하시고 또 굉장히 조회가 깊으신데, 저만 뭐, 이 전공이 법학 전공이라서 조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 연구원에서 이제 시태들 이걸 이제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몇 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불리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세 분들 그 발표 아주 잘 듣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워낙 없어가지고 오늘 공부하러 왔는데 좀 많이 배웠는데, 또 강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뭐 측면도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저희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법무부 쪽 하고 이제 일을 많이 합니다만, 이 법무부에서도 이제 근래 들어서, 이게 뭐 나름 이제 블루오션이다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이 이게 세폐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법무부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범죄자를 어떻게 하면은 그 잘 근거를 해서 기소를 잘 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또 이 사람들을 또 교화 개선시켜서 뭐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돌려보내는 것, 그게 진짜 주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그걸 뭐 이 유사일에 늘상 범죄자들을 그렇게 교화 개선시키려고 그랬는데 참 그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범죄자를 갖다가 한 명 교화 개선시키려고 하는데 그 교도소 있는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교도소 가오신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저는 뭐 심심하면 가는데, 교도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요즘 근래 이렇게 지금 교도소들은 가보면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야, 여기 한 1년만 있다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이 시설도 깨끗하고 또 그 가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 머리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먹여주고 입혀주지는 뭐 않습니다. 주는 건 자기가 갖고 입어도 됩니다만은 조금 먹여주고 그 운동 적당히 시켜주고 그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아주 그 건강해서 돌아오는 그런 거가 많은데, 그래서 한 1년만 더 공부를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이 범죄자가 교화되고 이렇게 개선돼서 나질 않습니다. 보통 이제 또 나오면 바로 또 재범을 저지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쪽에서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어차피 이제 사회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교화, 그 개선시킬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돈도 사실 해보니까 훨씬 덜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무부 쪽에서 이제 기존을 범죄자 처우도 중요하지만은 뭐 어차피 집어넣어야 될 사람은 집어넣어야 되지만 교화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시키고 그 사람들보다는
일단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쪽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CTED가 그 법무부에서 이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까 뭐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옛날 범죄예방정책국이란 게 그 과거에 보호국이었습니다. 보호관찰 뭐 이쪽 그 중심으로 하는데 이름도 그렇게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시민들을 갖다가 국민들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주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삶의 질에 있어서 국민의 그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걸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이 세태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 한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어떤 그 용병이라고 그러죠. 그 축구 뭐 각 팀마다 몇 명씩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이 의외로 그 가장 만족스러웠던지 뭐냐 했더니 그 대부분 이제 축구 선수들 남미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취직한 게 저녁 먹고 그 부인하고 애 데리고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저 그 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우리 그 일상생활인데 그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만큼 이 안전한 삶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욕구 그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만큼 이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이제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삶의 질 높이는데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금년에 또 뭐 모든 행사를 취소시키는 이런 메르스 사태 같은 그런 경우만 하더라도 메르스로 저 지금 사망자 뭐 열 몇 명밖에 안 나왔지만 제 연구소 앞에 그 기획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획은 대표적인 후진국병이라고 그러는데 기획연구원 사람 만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년에 기획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기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데 기획은 일종 법정 전염병으로 그 지정되어 있고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는 5-6만 명이 기획 환자가 되고 그중에 한 3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3천 명이나 죽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로 그 심각한데 사람들이 오래되니까 그 잊어버리고 그저 무감심해지는데 메르스 우리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강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 범죄 다발 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조사 결과에 CCTV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특징이 그 우발적인 범죄, 특히 우리나라 범죄가 다른 나라 범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폭력 범죄가 많다는 건데, 폭력은 처음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로 시작돼서 야, 너 몇 살인데 반말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CCTV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범죄를 뭐 저지르고 말고가 아니고 있던 없던 일단 욱하면은 저 하기 때문에 이 범죄 다발 지역의 그 범위를 근거하고 뭐 누구 범죄자한테 특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범죄 예방보다는 이제 그런 쪽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CCTV는 오히려 이 주민들 안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하던 요즘 이제 세태드가 인기 있다 보니까 뭐 법무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아주 온갖 기관들이 여가부도 그렇고 뭐 안심 뭐 이런 이름 붙여갖고 온갖 근데 다 하는데 그 손동필 박사께서 발표하실 때 말 딱 하는 게 생각나는 게 자. 도시 재생 사업 그러면 CCTV 달고 벨 달고 그다음에 벽화 걸려서 환경 미화하고 근데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 벽화라고 하는 것이 관리 못하면 우리 이 여름에 장마철 한 2분 지났을 때 지금 수성 페인트로 그려놨는데 이거 관리 제대로 못하면 아주 흉물스럽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되겠는지 생각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또 3년마다 이렇게 또 그걸 하니까 선거용으로 하는데 그런 이제 그들 전시성 행정을 그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 여러 부처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한 것인지 그 손 박사님께 좀 그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그 아까 이제 또 여러분 이야기 나왔습니다. 가버넌스 문제, 이제 경찰과 그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이제 협력 문제도 경찰 같은 경우 아까 여기 그 범죄예방정책장님을 뭐 대신해서 그 나장기 그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검사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간부가 되면은 그 1년 있습니다. 1년 있으면은 그 저 지역 사회와의 유착을 뭐 방지한다는 이름으로 그 1년마다 계속 돌리기 때문에 뭔 일을 갖다가 경찰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 경찰과의 협력이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뭐 손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그 이 우리 그 킹글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범죄 지도 뭐 이쪽에 우리 사실 데이터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이 실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것이 과연 지금 그것도 없이 자 근데 범죄 그 지도 공개가 안 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자 각 그 동네마다 공개됐을 때 우리 지역이 좀 범죄율이 높다. 지금 저희 그 동네 앞에 서초구에서는 그걸 붙여놨어요. 자 그 2015년 상반기 경찰서 평가도 해서 우리 서초 경찰서가 가장 안전한 그걸로 선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잘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 동네가 범죄가 많다더라. 이러면은 뭐 이 주민들이 그 반발한다. 이래서 경찰청에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그 자료는 굉장히 많이 그 수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경찰 그 범죄 정보 입력 시스템 그러면은 어디 뭐 몇 번이 아니라 그 지금 자, 그 어느 건물 뭐 301호에서 언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 저희들도 그것만 가지고도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도 사실은 공개를 잘 그 못하는 게 그런 문제들 때문인데 그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좀 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지 그 김 박사님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신 실장님께서도 아주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코멘트도 좋은 코멘트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축구 선수 말씀은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자랑스러운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부분 굉장히 축복되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 조영진 박사님 또 제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제가 오늘 그 쭉 이제 발표도 듣고요. 저는 그 실제로 이제 세테드 연구는 작년부터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정량적으로 이제 공간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건축 도시분야의 이제 정보 관련 연구들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신데,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익힌 기간이 짧아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파릇파릇하다고 그럴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5분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테드가 뭔지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입니다.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학자분들께서 번역을 하시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환경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원한 범죄, 주치폭력 이런 건 이 세태드로 사실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자기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과 벌릴 확률과 이거를 계산을 해서 벌릴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의 범죄들. 그런 대표적인 범죄들이 이제 침입 범죄, 침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뭐 그 이후에 폭력 범죄, 이런 범죄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다섯 가지의 이제 범죄 예방 실천 전략, 오늘 많이 말씀하셨던 이제 자연적 감시 강화, 접근 통제 강화, 명예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이 다섯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좋은 공간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이제 도구로 세태를 이해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점이지만. 세태드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나의 가버넌스가 되는데 제가 그 신상영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안전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세태드 사례 지역에 대한 계획을 여러 개를 수립해야 되는 미션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요. 이 사례 지역들이 보면은 노후 세태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세태 지역들에서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노후 세태 지역에 사시는 소득, 분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어떻게, 특히 안전 쪽에서 유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서울연구원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김걸 교수님께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CCTV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 박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CCTV는 원칙적으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가 준다는 학문적인 근거를 제가 지난 2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CCTV는 어디에 좋냐면 100% 범인 잡는 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한 게 아니라 사후에 체증 효과로 좋은 장비입니다. 이제 연구소에서 아까 손동필 박사께서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CCTV가 막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CCTV가 원칙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이제 가로시설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이 CCTV는 회색으로 칠해서 공간 디자인을 저해하지 않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렇게 노랗게 하면은 여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CCTV에 대해서 어떻게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더 연구가 되시는 게 있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위치별 범죄 발생 데이터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 자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통계청에 보면 그 개괄적인 범죄 발생 자료들은 경찰에서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위치별 범죄 발생 데이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안으로 우리가 이 위치별 범죄 발생 데이터 또는 범죄 자료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낙인 효과 이런 건 좀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 최근에 아마 여기 형정원에서 신 박사님 계시니까 2014년 하반기에 형정원에서 발표한 그 전국 시군구 단위의 성범죄 성폭력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거 1위가 이제 뭐 수원시 대구였고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는 이제 수원시
모구가 1위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행정원에서 한동안 이제 전화와 공문, 뭐, 이런 걸로 업무에 상당히, 예, 그게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단 한 가지, 좀, 요번에 약간 고무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에는 집값 떨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비난 사례가 많았는데, 요번에는 다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도시를 만들어 가야겠다, 공간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여러 이제 세력들의 기사가 많아서 좀 고무적이었는데, 여하튼, 위치관 정세, 범죄 발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좀 그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별 교수님께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국에 이제 우리가 세태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도시 공간을 좀 밝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세태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또 우리 조영진 박사님께서도 아주 자세한 그 질문사항을 좀 많이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두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그 CCTV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CCTV와 벽화가 세태드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CCTV가 아까 또 정말 효과적인 범죄 예방의 도구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해주셨고,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 저는 일단 그 CCTV가 기능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모니터링의 기능이었죠. 그러니까 그 옛날 영화를 보시면 CCTV를 여러 대 설치해놓고 모니터를 한 10개쯤 앞에 갖다 놓고 경비원이 앉아서 그 CCTV를 쳐다보고 있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쫓아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마 그게 아닌 것 같고, CCTV의 기능은 증거를 확보한다든가, 신원을 확인한다,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든가, 추적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데,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난 이후의 일들에, 아까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들에 CCTV가 쓰여진다. 그러니까 옛날 같이 CCTV가 많아지면 그거를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생각해 그 김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CCTV의 코스트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다시 말씀드린 CCTV가 10대, 20대면은 쳐다보고, 24시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하다면 인건비가 많아서 CCTV의 코스트가 올라가지만, 요즘 같은 전자, 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도 다 CCTV 기능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그 전자기기의 그 발전이 우수하기 때문에 CCTV를 그냥 설치하고 녹화하는데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들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CCTV를 많이 설치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포장, 즉 프라이버시의 문제,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서울 시민이 하루에 CCTV에 노출되는 게 한 90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프라이버시 문제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이나 손동필 박사님께 제가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영진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세태드 효과가 정말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어떤 분이 하신 분이 계신지. 아까 김 교수님 그 발표 자료에 보면은 영국에서는 침입절도가 50%가 줄었고 차량 범죄가 60%가 줄었다. 미국에서도 범죄 발생률이 세태 채택구 20에서 50% 정도까지 감소를 했다고 하면, 이거 정말 대단한 그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범죄를 반으로 줄였다, 세태드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세태드를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이게 좀 통계자료가 과장된 건 아닌지 좀 궁금해졌고요. 또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런 세태드가 지금 도입된 지 20년 또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그동안 혹시 세태드에 대한 효과 또는 줄여서 뭐 CCTV에 대한 효과라도 누군가가 좀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가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무 분야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데이터 부분인데요. 아까 순익이 실장님께서 경찰청에 아주 자세한 리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부천경찰서랑 같이 일하면서 그 데이터를 저는 정말 아무 제한 없이 쓸 수 있었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건축이나 도시 관련된 정보는 몇 번째예요. 뭐 무슨 동 몇 번째에서 무슨 범죄가 나. 제가 그때 한 봤을 때는 그 정도지, 이게 어떤 건축이나 도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집의 문이 어느 골목의 면에 있어서 파손하고 들어갔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창문으로 넘어 들어갔다라든가, 또는 성폭행이 골목길의 초입이었는지 중간이었는지 교차로였는지 어디에서 발생했다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단순히 직업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세트드가 또 더 이상 발전을 하려면 건축과 도시에 관련된 그 데이터의 항목이 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데이터에.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범죄 현황을 이렇게 적을 입력할 때에 그러한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양식이 변한다든가, 또는 필수 입력 사항이 좀 더 늘어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왜 건축적으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도시적으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 범죄가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자가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전에, 혹시 청중들께서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앞에 제가 실명을 공개하죠. 윤기병 교수님 앉아 계신데 질문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법제화인데요. 아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자체에서의 과잉 법제를 지금 줄이는 역할을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법의 규제가 상당히 많은 현실이고, 또 건축 분야의 법은 어느 분야보다 지금 규제가 많은 상황인데, 과연 세티들을 과연 법으로 규제해야 되느냐에, 그러니까 법제화에 대한 방향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도구의 일반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일벌백계와 모든 것을 사후에 법제화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법제는 과연 바람직하냐. 사실 법이 너무 많다는 것은 지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법을 다 지키면서 지은 건축물이 제가 보기에는 남은 게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법제화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시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지원이나 아니면 지금 학회에서 하는 컨설팅이나 레이팅 시스템이나 이걸로 해서 도시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높이는 어떤 가산점을 주는 지원 방식은 괜찮을 수 있어도 규제하는 방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건축이나 이런 도시 쪽에서 좀 피해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조영진 박사님 근데 아마도 공간정보 플러스 세티드가, 특히 이제 국토부가 수만 건의 그 공간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금맥을 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탁 중에 하나는,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삼성 같은 데서 차세대
황금 시장으로 지금 스마트 스페이스가 이제 같은 개념으로 그쪽으로 나와서 지금 기술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쪽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른 분야 사람들이 아마도 치고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마트 시티 같은, 스마트 공간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건축계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IT업계에서 새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새로운 시장, 황금 시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시장을 놓치지 않도록 좀 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 다른 분 혹시 나중에 또 예, 말씀해 주세요. 저 죄송하지만 저 소속과 성함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트도 관련 안전 자문역을 맡고 있는 황지명입니다. 네, 지금 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CCTV의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나 부족한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CCTV 통합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의 그 역할이 주로 사후에 범죄의 검거 쪽에 이렇게 생각, 말씀을 하시고, 예방 확보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말씀하시는데, 범죄의 예방은 수치로 통계 분석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CCTV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된다면은, 범죄 통계를 가지고, 지역 범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주제 발표를 하신 그 분들 중에 그런 현장 범죄에 관한 그 세부 분석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또 필요하다면은 현장 범죄 분석 전문가를 네, 경찰청이나 여기 부서에서는 그 현장 범죄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통해서 환경 설계를 위한 및 자료가 범죄 예방에 관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하실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 법제화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제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제화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것은 실제 재개발 환경 개선, 주택 그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법제화의 주 목적이 범죄 예방을 통한 환경 설계라면은 이 기존 주택에 관한 기존 주택에 관한 환경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개발에는 대거축이 안 되는 곳에 환경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지금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나온 질문 또는 그 우리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단은 발제해 주신 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이슈를 좀 정리해서 뭐 플로어도 좋고 여기 저 토론자도 좋고 발제자도 좋고 원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 발언권을 드리는 순서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대응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발표 주신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신상현 박사님부터 좀. 예. 토론자분 의견 잘 들었고 여러 질문자한테 관계된 질문하신 사람들. 강부성 교수님께서도 이제 주차, 불법 주차 문제라든지,
외과에 따른 또 뭐 숨은 공간의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시아인 자라내지는 이제 깨진 창문 이런 문제, 법질서 어떤 질서 무질서에 대한 질문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불법 주차 문제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불법 주차 이런 부분에 이런 게 막 전체적인 이제 서울 같은 공간에서 공간이 부족하고 뭐 주차식이라든지 약간 어떤 스트레스 정도가 이제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이런 것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느낀 점은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기상시가지에서 이제 이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긴 합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다른 말씀이 있는 건 지난 1월 달에 의정부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례인가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건축비 저감을 그 주차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주차 기준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의정부에 이제 최초 만화 지점이 주차 공간이에요. 근데 굉장히 협소하게 이제 컴팩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삼동이 건물이 인접건물 인동도 이제 그래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게 붙잡아서 이제 화재가 확산이 되고 다시 이게 이제 건물은 이제 전이가 됐어요. 문제 그러면 이제 소방차가 이제 출동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주차 공간이 완화됐다, 주차 기준이 완화돼서 주차가 너는 부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가 어떤 그 소유자들이 있지 그 거주자들이 그 차 숫자가 반드시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차는 다 어디로 갔을까? 거기 이제 골목길에 주차해 있겠죠. 그러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방차가 이 차 자동차 이제 불법 주차라든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진입을 제때 못해요. 그러니까 제때 이제 이게 이제 진화가 안 되겠죠. 이게 그 피해를 더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건축 기준이나 도시계획 여러 가지 규제가 사실은 이게 범죄라든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이게 범죄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관해서는 범죄 자체를 직접적으로 목적이 하자는 우리의 각종 건축 규제라든지 도시계획 규제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이게 범죄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뭐 화재 그런 이런 안전하게 어떤 영향을 임팩트를 미치는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좀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 대책 자체 직접적인 아니지만 범죄에 직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조영진 박사님께서 이제 세티드와 관련해서 이제 기성시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화되고 이런 공간에서 이제 주민 참여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도시 지역에서 각각 출퇴근 직장에 나가 계시고 세입자들이 한 2년 계약에서 살다가 또 나가는데 지역사회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알아야지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적고 관심이 적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면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가보면, 우리가 쭉 이제 현장 조사한다고 이제 이렇게 들고 조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 있는 아주머니께서도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묻기도 하시고요. 뭐, 부동산 사무소, 중개 사무소라든지, 여러 뭐, 금융가게 이런 분들 나와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그러면 꼭 거주자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항상 국화기로 그 곳곳에 거기 이제 뭐죠 여러 가지 가게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데 분들이 이런 분들 잘 활용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범죄가 주말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주말에는 보통 우리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뭐, 저는 주말에는 일이 많아서 출근이 많습니다만, 주말에는 또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주민들 활용하는. 그리고 범죄 우리가 자유방문도 있지만요, 알고 보면요, 그 말고도 사실상 이렇게 상당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뭐, 어머니의, 녹색 어머니의, 뭐, 그녀의 자유방제다. 서울시 그런 동단이라도 뭐, 생활안전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범죄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목격을 하는 주민 참여 이런 집, 그, 주민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CCTV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효과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부분께서 좀 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김걸 교수님께서 좀 발언해 주시고, 제가 지금, 저 이제 시간에 대한 이게 지금 다들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조금 종합 토론을 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질문을 좀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